안녕하십니까. 보컬 트레이너 안준우입니다. 안준우 연구소의 피드백 컨텐츠. 오늘은 닉네임으로 신성님이 보내주신 트랙입니다. 사연부터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제가 노래를 부를 때 호흡이 너무 딸립니다. 그리고 고음이 잘 안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가 봤자 2옥라 정도라고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노래를 부르면 목이 너무 빨리 쉬어버립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노래를 먼저 듣고 오실게요. 금방 볼 줄 알았어. 나 찾길 바래했어. 호흡이 딸리는 문제, 이거 여러분들도 되게 많이 겪고 계시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혹시 길거리 다니시면서 버스 정류장에 있는 그 불이 들어와 있는 간판 많이 보셨죠? 예, 그 간판에서 전신이 다 찍혀 있는 여자 모델들을 보셨을 때 그 여자 모델의 다리 길이가 원래 그 여자 모델의 다리 길이일까요? 당연히 포토샵을 했겠죠. 다리를 늘렸을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포토샵으로 다리를 늘리지 않고 화보라든지 광고에 게재가 되는 몇몇 연예인이 있다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만, 그게 상식이니까 늘리지 않고 게재하는 연예인들이 있다는 얘기를 기사로 쓰겠죠. 예, 다 그렇습니다. 예, 다 보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노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음의 길이라든지 호흡의 양, 호흡의 양까지는 아니지만 호흡이 많이 쌓여진 것처럼 들려지는 소리 등등 후시 작업을 하게 되죠. 거기에 속게 되시면 여러분들의 생목으로 소리를 흉내를 내시다 보면 당연히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첫 음에서 퍽 하고 터지는 소리를 습관적으로 내시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냥 편안하게 구름긴 하늘은 이렇게 부르시면 문제가 없는데, 그 이렇게 부르시게 되면 호흡이 다만하지 않죠. 예, 이런 버릇이 혹시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첫 번째로 제가 진짜 자주 드리는 말씀이긴 합니다. 일단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A라인이나 자전거 배우실 때 분명히 처음에 넘어지시면서 배웠을 거예요. 몸에 익히기 전이니까요. 똑같습니다. 노래도 익혀지기 전까지는 지금 같은 부작용을 누구나 다 겪게 되는 거니까요. 그냥 편안한 노래들, 너무 부하가 걸리는 높은 노래들 말고 그냥 이 정도면 부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노래들을 1절 정도만 편안하게 부르시는 연습이 반복이 되면 틀림없이 몸에 익숙하게 됩니다. 그때 잘 부르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신성님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게 버릇이 하나도 없어요. 나쁜 버릇이. 예를 들어서 억지로 만들어내는 바이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끊으면서 삑 하고 목을 잡아서 혹사시키는 나쁜 버릇, 이런 종류의 나쁜 버릇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깨끗한 백지 상태에 좋은 재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안한 방법으로, 예, 제 강의 컨텐츠 1번에서 3번까지 예, 점프하고 몸을 움직이고 볼에 손대는 정도, 그 정도까지를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면 틀림없이 빠른 시일 내에 몸이 익숙하게 되어서 익숙한 노래를
부르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새로 시작한 피드백 컨텐츠, 즉 여러분들이 영상이나 음원을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유튜브 영상으로 시작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의사항 추가된 게 몇 가지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노래방에서 마이크 들고 노래 보내주지 말아주세요. 정말 힘듭니다. 안 들립니다. 두 번째는 연락처의 기재입니다. 저희가 뭐 여러분들 연락처를 수집해서 다른 쪽으로 사용하는 게 절대 아니라 제가 이런 식으로 유튜브 영상에 여러분들의 노래와 사연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동의가 필요해서 직접적으로 저희 스태프분들이 연락을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전화번호일까요? 전화번호 꼭 남겨주시고요. 마지막은 제가 불러주시길 원하는 닉네임이라든지 별명을 써주시면 제가 그대로 유튜브에 녹화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꼭 지켜주세요.